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각심은 부족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3일 400만 명을 넘은 이후 17일 만입니다. And now, you know, with this second surge, we're kind of back where we were, and even in a more challenging situation. 감염자의 40% 이상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다섯 개 주에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하지만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야외 활동 수준이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신 개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Well, it's going to depend very heavily on the degree of efficacy and availability of a vaccine. 백신이 개발돼도 문제입니다. 갤럽의 조사 결과 미국인의 35%는 백신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종 백신을 경계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정부를 향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